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웃음) 안녕하세요. 테니스 마지의 당구씨입니다. 예, 원조 테니스계의 요정 조민정 코치님을 제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일단 간략한 소개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가시죠. 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지하 1층에 테니스 포레라고 조이 테니스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뭐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1층에 테니스 폴에 여기 1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민정 코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테니스 유튜버를 거의 최초로 하신 프로님이시고, 그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연예인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셀럽들과도 굉장히 친한 그런 코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내리게 되면은 여기 서우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요 길로 가셔야 돼요. 반대로 가시게 되면 저도 오늘 한 10분 이상 헤맸는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우랑 여기 키즈카페 골목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지하 1층에 테니스 폴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벽면 보시면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는데, 아마 여기서 그 인스타에 보시면 셀럽분들이 맨날 여기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원조 요정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테니스 요정, 네, 조민정 코치님. 자,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까지 정말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네, 비주얼이면 비주얼, 외모면 네. 외모. 또 오늘 또 많이 컨셉을 여신답게. 네, 조금 민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놀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또 교류전 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재밌는 또 이렇게 영상도 같이 찍게 돼서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뭐 실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실내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약간 앞으로 제가 굿즈 상품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전영호 씨한테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데. 아, 요 작품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테니스볼의 클럽을 이제 창단하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림을 좀 그려줬는데 너무 너무 고맙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바쁜 시간 이렇게 그려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요 마크가 지금 테니스볼의 그 로고인 거죠? 맞아요. 아. 닮았나요?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뭐 또 명지 뭐 인증서가 있네요. 네, 제가 이제 명지대 나왔는데요. 저희 이제 동문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증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동문대끼리도 좀 정문한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굿즈 상품 한번 만들어봤어요. 로고를 해가지고. 네. 이제 양말이 지금 이제 샘플 나왔는데, 디자인도 좀 이쁘고, 이렇게 이제 손수건. 이따가 하나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분들. 그럼 내가 몇 개 써야 되는 거지? 한 10개? 네, 감사합니다. 주시는 거 뭐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가르치는 코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여러 도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 두고 이렇게 레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민정 코치님만의 무슨 비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테니스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해 보다가, 저희는 일단 스텝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을 할 수
수 있는 기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수업할 때 그쵸. 절대 네. 저는 노란 공을 쓰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성인 공을 연습공 쓰진 않고 레드볼이나 이게 스펀지볼 같은 걸로 그래서 무리가 안 가게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저희 앉아서 네. 예, 또 조민정 또 여신님 요정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또 인터뷰 내용을 네. 좀 궁금할 만한 네. 이런 내용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 아까 브이로그를 살짝 찍었는데 네. 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팬으로서 이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선출 1호로 일단 유튜버를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좀 항상 좀 앞서가고 네, 네, 남들 네. 안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고 약간 좀 지나고 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가 2018년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그때 당시 사실은 제가 이제 테니스도 하면서 골프를 잠깐 취미삼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골프 이제 유튜브를 우연하게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근데 테니스 유튜브는 혹시나 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의 한두 개?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뭐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그렇게 또 대학교 때까지만 네. 선수를 했고. 근데 좀 이제 어디 해도 되나? 좀 자신감도 좀 없었긴 했었는데. 좀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승자들 위주로도 찍다 보니까. 그렇죠. 승자분들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복습하고 예습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골프에 거기 들어가서 예습 복습을 하듯이 뭔가 이제 배우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용기 내서 그때 찍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걸 네네. 아니면 뭔가 좀 기획을 잘해볼 걸 하는 아쉬움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골프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네. 네. 그거 하시면서 연예인 레슨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네.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분들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네. 네, 많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해야 되는 의무는 어떻게든 재밌게 네네네. 그냥 어려운 운동이니까 그 연예인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이게 테니스 운동인데 이거를 최대한 단시간에 속성으로 빨리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더 네. 재밌게 필드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네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단시간에 하다 보니 소개가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BTS도 레슨을 했었고 아 진짜요? 네.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 현빈 배우분도 한번 와서 원포인트를 근데 그분들이 다 중간중간에 드라마 촬영 중간중간에 그쵸. 오셔가지고 예. 예, 한번 배워보고 싶다 또 그 배우고 있는 학생분이 추천을 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원포인트 레슨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그 네. 많은 연예인들을 이제 가르치셨잖아요 네.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있어요? 사실 조상 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예인분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그렇죠. 한 10년 다 된 것 같긴 한데 레슨을 받는다기보다는 모임에서 게임을 많이 하다가 네네. 칠레팅에서 레슨을 한번 받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일일이 문성아 잠깐만 하고 이제 정말 무슨 필기하면서 공부하듯이 그걸 일일이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이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 하나라도 더 던져드리고 싶고 네네.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조이 테니스에서 이제 테니스 볼에로 네. 바뀌었는데 네. 예, 여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조이 테니스를 해서 지금 유튜브 예전 조이 테니스 나가고 있는데 그 조이 테니스는 쉽게 생각해서 테니스로 인해 가지고 재밌고 기쁘고 막 즐거운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실내 테니스를 오픈하지는 않았는데 조이 테니스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문의 전화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었고 테니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좋은 인연도 있고 그 와중에 좀 약간 좀 힘든 것도 많았었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힐링이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서울 숲에 실내텐을 찾은 이유도 여기 앞에 숲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좀 걷고 사색하고 산책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그런 공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여기가 마침 또 자리가 있어서 네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힐링하는 의미로 해서 테니스 숲, 테니스 코트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유튜브를 앞으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제가 유튜브를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예습복습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코치의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원포인트 들어가면 다행이겠지만은 이제 브이로그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연예인분들 계시면은 테니스가 이렇게 재밌는 운동이고 정말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운동이고 네, 이런 거 이제 스토리 전개라던가 그쵸. 그다음에 정보 전달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이쁜 옷들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이뻐서 이쁜 옷들도 있지만은 입어봐서 착용감이 좋거나 아 이거 그쵸. 정말 운동할 때 너무 편안하다라는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보 전달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전달을 드리고 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실 너무 이렇게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이런 컴맹 이제 문외한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소홀히 했어요, 사실. 그 너무 죄송하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소통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거 질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한번 잘 전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인터뷰를 한번 마쳐봤고요. 서울숲 테니스는 어디다? 테니스폴에 셀럽들 뭐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레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지금 제가 급구로 코치님 모시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저 밤에 자다가 지납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물론 이제 동호인분들, 테린 분들 너무 환영하지만 저는 지금 코치님이 더 급합니다. 꼭 연락을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그냥 너무 앉아있지 말고 좀 공 좀 칠까요? 보여줄 건 없지만 같이 한번 뭐 이벤트로 우리 대결 같은 거 뭐 하면 안 될까? 뭐,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저도 뭐 조그만 거지만 선물 준비해서 한번 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